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자란 청년 에그시. 그는 건달보스를 새 아빠로 맞아들인 이후로 전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달 아빠 밑에서 일하는 양아치들과 에그시 친구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일어납니다. 에그시는 자리를 피해 싸움 대신 그들을 놀려 먹기로 합니다. Why are we walking? 얼마 안 있어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고 지나가던 여우를 피하려다 그만 경찰에게 붙잡힐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그들을 내보내고 결국 혼자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취조하던 형사에게 친구의 이름을 불지 않으며 의리는 지켰지만 정작 자신은 구속될 상황. 부모도 친구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던 에그시는 문득 목걸이 적힌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별일 없이 풀려나게 되었고 그를 기다리던 의문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17년 전 에그시의 아버지는 킹스맨 요원으로서 다른 동료들을 지키려다 수류탄에 의해 숨지고 맙니다. 그 덕분에 살아남은 요원 중 한 명이 바로 이 중년의 남자 해리입니다. 아마도 해리는 지금의 에그시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아이였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경제적, 가정적으로 모든 게 망가지고 현재 막 나가는 젊은이가 되었으니까요. You take care of this, Exie. And take care of your mom too. 에그시는 해리에게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용감한 분이셨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에 그는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IQ에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소매치기에 손을 대며 제대로 된 직장도 안 다니고 막 살고 있는 에그시를 해리가 훈계합니다. 에그시는 주니어 체조대회에서도 2년 연속 우승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었고 해병대에서도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건달 새아빠 때문에 체조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아빠처럼 죽으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만류로 해병대도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이유는 묻지도 않고 자신을 애초부터 루저처럼 취급하는 해리에게 에그시는 따집니다. 이때 다시 나타난 건달들. 해리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매너의 개념을 잃어버린 양아치 쉐끼들, 아니 양아치 분들의 이런 쉐끼 없는 말투에 해리는 직접 매너 과외를 해주기로 합니다. If you're looking for another rent boy, they're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Manners maketh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en let me teach you a lesson. 놀란 에그시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며 오늘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해리의 부탁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아빠는 술집에서 남자의 정체를 말하라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I suggest you leave the boy alone or I shall be forced to deliver it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다행히 해리의 도움으로 에그시는 위기를 모면하고 킹스맨 양복점에서 해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What do you see? Someone who wants to know what the fuck is going on. I see a young man with potential. A young man who is loyal. Who can do as he's asked and who wants to do something good with his life.
킹스맨 선발에 응해보지 않겠느냐는 해리의 제안에 에그시는 손해볼 거 없다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여기서 킹스맨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1849년 이후 킹스맨 재단사들은 상당수가 1차 대전 때 후계자를 잃었습니다. 즉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킹스맨 설립자들은 그들의 돈과 영향력을 대의를 위해 쓰기로 결정하고 세계 각지의 독립적이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국제정보기구 킹스맨 에이전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해리와 에그시 오늘 같은 만남이 있기 전 랜슬롯 요원이 임무 도중 살해당했고 킹스맨 수장 아서는 그를 대신할 새 후보자들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에그시는 유일한 평민 출신으로 해리의 추천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후보생들은 모두 귀족 출신의 자녀로 선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귀족 출신들의 텃세는 심각했고 해리는 자존심 상할 일들을 훈련 기간 내내 겪게 됩니다. Where did they dig you up? You know we're not allowed to discuss who proposed us. Are you Oxford or Cambridge? Neither. St. Andrews? Did you serve me at the McDonald's in Winchester service station? No. But if I had, I'd have given you an extra open of secret sauce. Secret sauce. 첫날 밤 갑작스러운 테스트 중에는 에그시 덕분에 모두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평민 출신의 소외계층이라며 무시당하게 됩니다. Well done for spotting that was a two-way mirror. Probably seen enough of them. 한편 최근 들어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학살 사건과 실종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아놀드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해리가 조사 중이었습니다. My colleague died trying to rescue you, and I'm sure you saw how well trained he was. So I suggest you tell me who kidnapped you and why they let you go. I 사고로 해리는 혼수 상태가 되고 킹스맨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조사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알고 보니 인터넷 기업가인 발렌타인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료 통화와 무료 인터넷 등을 내세워 자기 회사의 유심칩을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해리가 다친 상황이라 에그시는 그를 위해서라도 꼭 킹스맨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개를 선택해 함께 훈련받는 단계도 있었습니다. A pug. It's a bulldog, isn't it? It'll get bigger, though, won't it? Burning said we're not allowed to hold you. 귀족 출신 후보생들의 괴롭힘과 어려운 훈련 과정 속에서도 해리와 그의 강아지 제이비는 잘 성장하고 있었고 발렌타인 역시 자신의 의견에 동참할 거물급 인사들을 매수 중이었습니다. 만일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 왕족인 틸디 공주처럼 납치하여 전부 벙커에 감금시켜버렸습니다. 다행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해리는 뉴스 영상에서 발렌타인 비서의 목에 이상한 흉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발렌타인의 꿍꿍이를 알아내기 위해 갑부로 신분을 위장한 채 그와의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리는 발렌타인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노출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는 발렌타인이 무료로 보급하는 유심칩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줄을 지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단 3명의 킹스맨 후보로 살아남은 에그시, 록시, 찰리는 비밀 보안 유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납치극으로 위장된 상황인 걸 모르는 이들 중 에그시와 록시는 테스트에 통과했지만 해리는 Is Kingsman really worth dying for? No, it fucking isn't. Shit, I'll tell you what you want, please. I had such high hopes for you. You're a bloody disgrace. Galahad, Percival, congratulations. Eggsy, you should know your father reached this point. Charlie, time to go home. Fuck you!
통과한 두 사람은 멘토드가 24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해리는 에그씨를 위한 조언도 해주면서 양복 한 벌도 맞춰주러 킹스맨 양복점을 찾아갑니다. 이미 1번 피팅룸에 다른 손님이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3번 피팅룸에서 최첨단 첩보 무기들을 에그씨에게 소개해줍니다. 이곳에서 해리는 발렌타인과 불편한 만남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그씨가 최종 테스트인 제이비를 죽이는 일을 포기하며 킹스맨 후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해리는 극각 개 때문에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치냐며 에그씨를 다그칩니다. 알고 보니 그 총알은 공포탄이었고 후보생들의 배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어찌됐건 안타깝게도 에그씨는 해리가 발렌타인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미 발렌타인이 일부러 흘린 정보를 따라 해리는 극단주의 백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발렌타인의 유심칩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칩을 통해 사람들의 폭력성을 테스트하며 해리도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명장면 중 하나이며 B급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멋스럽고 잔인하고 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전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니 스킵하는 걸로. 궁금한 분들은 풀버전을 보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노트북을 통해 지켜본 에그씨는 슬픔과 분노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킹스맨 수장 아서를 찾아갑니다. 이때 아서와 함께 해리의 죽음을 추모하려는 순간 아서의 목에서 특이한 흉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서 역시 발렌타인에게 동조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These are Kingsmen. Yes, they're founder members. Galahad. The Galahad. Can you guess? Arthur 목에서 칩을 발견한 그는 멀린 록시와 함께 힘을 합쳐 발렌타인의 계획을 막으려 합니다. 이 칩을 소유한 사람은 유심카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의 선별한 고위층들과 엘리트 집단들만 전부 이 칩을 삽입한 상황에서 특별한 벙커로 대피하게 됩니다. 나머지 인류, 즉 빈민자들과 소외계층들은 전부 지구를 위해 죽게 될 겁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냐면 애초부터 발렌타인은 지구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환경 파괴 등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류를 구할 선구자로 여기며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킹스맨은 최선을 다해 그의 계획을 막아보려 하지만 위기에 몰린 상황. 이때 멀린이 사람들의 칩을 해킹해 반전을 꾀합니다. 마니? Yes, please.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단지 미화시킨 폭발 장면 때문만이 아니라 우월주의에 빠져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만 먼저 생각하는 모든 위선적인 정치인들과 귀족들을 통쾌하게 날려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감독이 의도한 연출이었기에 더욱 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침 에그씨는 공주도 만나게 되는데
Save the world. If you save the world, we can do it in the asshole. I'll be right back. 세상을 구해할 명분이 더욱 분명해진 에그씨는 결국 발렌타이의 계획을 멋지게 막아내고 공주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Did you save the world? Yes, I did. Merlin, this sounds like Dad again. 26, 25. Merlin, you're the governor. 아마도 멀린의 최고의 활약은 25, 26이 아니었을까요? 2015년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007 첩보 영화 스타일의 킥애스의 병맛 액션이 되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전 극장에서 폭발 장면을 보며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환호했던 기억까지 납니다. 그 와중에 마음에 남았던 분명한 메시지도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가능성을 알아봐줄 멘토를 만나야 한다. 둘째, 배우고 바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뭐 유명한 명대사들도 있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게 아니다. 진정 고귀한 것은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런 귀한 가르침을 줄 만한 멘토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멘토를 만났을 때 에그씨처럼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배우고 바뀔 의지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멘토만 만났다고 해서 절대 삶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각오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하면 좋은 멘토를 만나게! 캡틴 람이었습니다.